존경하고 사랑하는 가평 군민 여러분, 저는 가평군 포천시 당원협의회 청년부 부본부장을 맡고 있는 최원중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대한민국의 법을 집행해온 사람입니다. 그런 그를 우리는 무능하고 부패한 민주당 정권의 교체를 위해 국민이 키운 윤석열, 내일을 바꾸는 대통령 후보로 만들었습니다. 5년 전 문재인 대통령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민주당은 반칙, 부정, 부패를 일삼고 상식에서 벗어난 이념에 매달려 대한민국을 망치고 고통에 빠뜨렸습니다. 말로는 서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집 없는 서민들을 절망에 몰아넣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역동적 혁신성장과 따뜻한 복지를 이뤄내겠다고 말합니다. 창조적인 교육과 자유로운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기업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경영환경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나라를 위해 극복과 회복 그리고 도약을 약속합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3월 9일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기호 2번 윤석열 후보에게 꼭 한 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꿈과 희망이 있는 어린이와 함께 구호 삼창을 하겠습니다. 어린이가 대통령을 외치면 여러분은 윤석열을 외쳐주십시오.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은 윤석열. 감사합니다. 네, 분여 시간이 있습니까? 네네, 아유, 우리 어린이가 아주 똑똑하게 잘해주었습니다. 최원중 청년부위원장의 찬정 유세였습니다. 다음, 유세혁 당협부위원장님 모셔서 찬정 유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